이제 방송을 할 때에 첫 번째는 오디오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오디오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구즈넥이나 이 다이나믹 마이크들을 많이 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안심하고 써야 되니까 이 방송실을 방음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한 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놓으면 다 빨아들입니다. 우리 귀처럼. 그런데 그렇게 차폐하는 공사비, 문만 해도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곳에서는 옛날 그런 것도 있었죠. 요즘에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오픈 공간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아까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은 이 공간이 그냥 이런 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일요일이라서 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이런 방에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디오가 많이 오니까 이런 이제 저가 이런 그즈넥 같은 걸 쓰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약간 차폐 효과를 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작아집니다. 강연을 한 시간 하는데 소리를 크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낮추고 하려면 스피커를 커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듣게 해야 되니까 첫 단계 방송에는 오디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장비에 녹화한 비디오가 이제 플레이했을 때잘 나오는 것과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소리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편한 강의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막 크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이제 교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보통 이제 방에서 하거나 스튜디오 할 때는 안정된 목소리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손석희가 대담을 할 때는 오디오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냥 보이스 소리로 조그만 방에서 하는 거지. 그때는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 M스튜디오에서는 항상 스피커를 같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교실 수업을 마이크 잡고 하듯이. 그러면 이 마이크는 가까이 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녹음한 것에 오디오를 플레이했을 때, 유튜브에 방송사가 방송할 때 하는 일반적으로 방송사는 이제 오디오 미터가 앞에 항상 있어서 조정을 하니까 그 정도의 볼륨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오디오를 맞추면 80점은 맞은 겁니다. 그냥 얼굴만 나와도 오디오만 맞으면은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튜디오를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보이기 위해서 한번 스크린에 이 스크린 이게 너무 가리니까 이걸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도 이렇게 작게 해서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건 실시간이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파는 스위처 믹서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공부한 사람이 와서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이 화면에 여기 있는 그 벽을 없애보겠습니다. 벽을, 다른 거로 하자. 그래서 벽 대신에 이런 걸 넣어서, 혹은 뭐 이런 은은한 걸 넣어도 되죠. 이런 거를 해서 그 은은한 정도의 양을 제가 이 화면에 있는 투명도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 야외 수업하듯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앞에는 벽을 해고 해도 되고, 벽과 바닥에 있는 그림을 넣어도 되고, 그냥 평범한 그림을 넣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포멀한 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 바닥하고 책상 거리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그림만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내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되죠. 이와 같이 스튜디오를 이제 꾸몄다라고 하면 그두 번째 단계는 스튜디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카메라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 하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카메라 하나가 있는 저처럼 이제 카메라 하나 또 이게 좀 저렴하지만은 PTG 같은 걸로 학생을 잡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카메라처럼 모니터 지금 이제 우리 M스튜디오 옆에 있는 모니터 여기에 뭐 다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또 비디오 파일들을 마음대로 스위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위칭할 내용을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은 그 스위칭 화면을 미리
그래서 쭉 넣어주는 겁니다. 이쪽 모니터에 보여줄 내용들, 또 다른 모니터에 보여줄 내용들, 또 이 사람을 저는 이제 버추얼 모드지만 버추얼 스위처 모드면은 여기다 사람이 카메라 들어가면 거죠. 이렇게 잘라서. 그런 걸 세 장면을 자유롭게, 또 이런 거는 또 네 장면, 다섯 장면, 이걸 다 조정하게 만들어서 장면 하는 게 스위처 믹서인데, 지금 저는 버추얼 강의 방식, 그러니까 그린, 이런 이제 초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거는 그냥 저 커튼, 몇만원짜리 커튼 해도 되고, 저는 페인트를 칠했고, 저희가 주는 테이프, 조금 더 비싼 건데, 이게 발라도 됩니다. 물로 씻어도 되는. 그런 방식을 써서 되니까 이런 환경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모니터 칠판이죠. 학교 가면 뭐 MIT 그때 막 칠판이 9개씩 있어서 내렸다 붙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칠판, 전자칠판, 가상 전자칠판을 여기다 놓고 하기 때문에 각 장면, 이제 카메라 1, 나는 한 카메라는 지미집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테레비를 갖다 놓고 배치를 해라. 이 장면에서는 여기다가 이런 걸 배치하고 이런 걸 배치하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상 스튜디오나 스튜디오는 여기가 이제 테레비가 있죠. 실제 그 테레비를 마운팅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할 때 지금 우리 사람이 커지면 모니터가 작게, 또 모니터 쪽이 클 때는 사람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실에 선생님 볼 때 칠판 볼 때니까 그거를 알아서 해주게 하는 스마트 스위칭 기술 특허와 또 가상 전자 칠판이라고 정의한, 그러니까 칠판을 하는데 가상 전자 칠판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도록끔 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강의 장치를 이제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그, 이 자막이라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의 자막이 여기 있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스크린을 쭉 올라가서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막이 여기 바로 나가게 하는데 이것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설치해 놓은 교실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와서 USB로 파워포인트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면은 그 파워포인트를 지금 어디다 넣은 거냐면 여기다 넣은 겁니다. 두 개의 파워포인트가 있죠. 이런 파워포인트인데 하나를 잡아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드래그앤드롭으로 갖다 놓으면 이거 클릭하면은 이 프리뷰 지금 현재 자막이 여기 나오고 저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 화면이 이리로 가죠. 그럼 제가 한번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 이거 파워포인트 화이드니까 지금은 엠스토의 수면이 GUI를 보이고 있고 이 요걸 눌러는 데스크탑, 요건 데스크탑이라고 됐잖아요. 그 모니터. 아까 이쪽에서 보여드린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GUI가 있는 이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 화면이 여기 지금에는. 근데 여기다 파워포인트 화이드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거죠. 이거 파워포인트 파일. 요걸 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누르면은 그 파일만 나오는 겁니다. 자막이 여기 나오고 그 스크린 나오고 그냥 일반 강의하듯이 클릭만 하면 이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대, 학교, 교실, 대형 스크린 다 이거 교실 가면 영화관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의 무대는 미완성이었다. 또 많은 이제 교실이 일반 건물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긴 사무실 같은 데를 교실을 쓰는 경우에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데 제가 어느 학교에 세미나를 한번 하자고 해서 그 SFU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레이라는 데 가서 세미나를 갔더니 방이 길어요. 한 150명 학생이 쭉 길게 앉아서 앞에 프로젝터가 3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있고 학생들이 사각이 되죠. 이쪽 보면 이쪽은 완전히 사각이 이렇게 되는데 프로젝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방식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수도 받고 그런 강의 방식을 하고 또 그게 녹화 전송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메시지 보냈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는 곳, 이런 데나 이렇게 프로젝터 서너 개 해서 가는 거죠. LED로도 많이 그렇게 하죠. 이제 밝게 하니까. 근데 이 밝기는 어느 공연장이나 강당이나 밝기는 이 사람 눈이 조리개가 있어요. 아주 대낮같이 밝은 여름에 12시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밝습니까? 태양이 작렬하는 그때는 눈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아차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오면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천천히 한 5분, 10분 걸리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조리개 기술이 우리한테 창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밝다 안 밝다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 환경에 어댑티브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밝아도 태양같이 밝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리 밝고 아무리 어두워도 다 카메라들은 지금 잘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우리 어두운 데 가서 찍어도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가로등만 있어도 안에서 조리개를 열고 셔터 속도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강연장이나 교회는 LED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창문을 열어놓고 태양빛이 들어올 때 보려니까 LED고 강연장에는 야외를 보는 게 아니니까 집중해서 정리된 마음으로 봐야 되니까 다소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 가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운데 전등을 크게 큰 나라는 독일이나 미국의 가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차분하게 편하게 쉬는 곳이니까 다 촛불을 켜놓거나 아주 작은 등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도 교회든 이런 강연장은 사실은 어두워야 됩니다. 우리 결혼식장도 요새 보니까 뭐 어둡게 하는 게 많대. 어두우면서 하이라이트를 앞에 강사와 스크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정 밝게 안 해도 우리 5천 루멘스다 만 루멘스다 뭐 3천 충분히 밝죠. 그런 걸로 잘 연결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눈이 이렇게 열어지면 5분 10분 안에 몰입된 강연장이 되는데 그때 이 스크린은 테레비 스위처가 아니라 멀티 화면의 스위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비싼 장비들 뭐 스파이더라는 뭐 크리스틴가요? 그런 제품 뭐 몇만 불씩 몇천만 원이 넘죠. 뭐 그런 것들 많이 오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전문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쓰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걸 쓰는 그 컨셉 연결하고 뭐하고 스위칭하고 인풋을 넣고 하는 거를 결선서부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식들 여기서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하나에서 다 나오게 한 거죠. 이 그런 방법들을 사실 여기 프로젝트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서 크게 그린 겁니다. 이동으로 해서 얼른 만드는 스크린에서 했는데 그런 방식들을 써서 우리가 이 강연장도 또 교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업 교실에 하는 방도 다른 학생들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가서 이것들이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꾼다. 강연장도 멋있게, 공연장도 멋있게, 또 뭐 교실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이게 그 줌하고 스카이프, 과거엔 스카이프가 지금도 무료고 뭐 줌은 무료라고 그러지만 45분이라고 하니까 다소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줌이 지금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 화질이 좀 좋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간발의 차이고. 줌이 뜨는 이유는 스카이프에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그 웹엑스나 이런 데 있었던 그 미리 개발된 것들과 달리 줌은 지금 SNS의 위챗이나 뭐 라인이나 카카오나 이런 게 나온 때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들어올 사람들은 링크 보내면 클릭하면 된다. 이것이 아주 혁명적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기능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되지만 일단 가장 그 편리한 거는 학생들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페이스북에 링크 보내면 여러분 그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계정을 만드셔서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해서 연결하면 화상회의를 하는 스카이프 방식이 아니고 그냥 링크만 넣으면은 이름만 넣으면 바로 올라오게 하는 이제 방식이 결정적인 줌의 대중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줌이나 스카이프를 가지고 원격지에 화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거의 화질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이쪽 교실과 저쪽 교실이 같은 선생님 강의가 나오게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쓰게 되면 바야흐로 우리는 원격 교실이 된다. 그리고 그 교실에 온 학생들은 이쪽 교실 학생처럼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방향 대면 얼굴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양방향 대면 원격
실감 수업이 된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스튜디오 시리즈 상위 버전에 가면 인터랙티브 3D가 올라옵니다. 뭐 책상도, 우주선도, 기계도 보이면서 이렇게 3D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M스튜디오는 그렇게 쓰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단순화시켜서 했지만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원격 실감 기술로 비대면, 얼굴이 볼 수 없었잖아요. 선생님은 여기, 이쪽 학생들이 안 보여요. 비대면 수업이 교실 대면 수업보다, 이 페이스북,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방식이 교실에 와서 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못하지 않다. 아, 교실에 오면 이제 허그는도 하고 애들하고 막 손도 잡고 놀고 하는 건 있지만, 그거는 아니지만, 강의만 본다면은 이제 스마트 강의 방식으로 교실에 칠판이 와서 정말 이 성경 역사 5,800년이 지난 후에 뭐 아브라함까지 2,000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2,000 지금 2,000년 이제 6,000년이 됐는데 200년 전에 그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칠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칠판 니 이제 그 가상 칠판 기술 다리미 VR 전자 칠판이라는 방식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실감 교육 강의 장치 교실 안에 선생님과 칠판이 있듯이 가상 교실 안에 강사와 칠판 학생이 나오는 VR 강의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업을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이 방식이 앞으로의 문화를 바꿀 새로운 혁신적인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이제 어느 우리 제 그 이제 저 스카이프 친구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불러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오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여기는 이제 대만에 있는 저희 파트너인데, 뭐 우리 걸 군에 요번에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지금 뭐 채팅의 윈도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여기 채팅이 되고 있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마 컨퍼런스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화면을 제가 켜보면은, 지금 여기죠. 여기 켜보면은, 여기 오케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콜을 누르는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Hello. Hello. Yes. So, you know, I'm doing the live conference. Yes. I can make, can I see you? You have any camera? Well, wait a moment. let me open my camera. Okay, great. Yeah. 지금 이제 카메라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Can you see me now? You are in Taipei? Yeah, I'm at home now. Sorry about the live. Now the I'm doing live presentation showing how we make the distance learning using MStudio. So okay. So I can make you a little bit bigger for you to have like this. Can you shortly send the great message to all the people who is watching Facebook right now? Mm-hmm. what message? How I can send a message? So you can explain yourself and also shortly explain what project you are working for. Taiwan is a military project, whatever. And shortly, the case I mentioned. Yeah, you can. You don't have to tell detail. You just say you distribute our product in Taipei and. Especially now, it's a very important time for every people has to use this technology to make a smart presentation because the Taipei also has a very serious attack from the coronavirus. But
Yes. I heard Taipei has very successful defending system for virus, so the infection is real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s that right? Yes, yes. And actually, the coronavirus in Taiwan is under control, I think. And it's not so dangerous in Taipei, but everyone is scared. Yeah, everyone are scared. So almost no people go outside if not necessary. So, so our children change their study to video conference also. Right. In their school. Yeah. And the whole school, the school asked the teacher to use the video conference in for students. Right. Actually, as I mentioned, right now I'm talking about the Skype and Zoom, how the people doing. You see this video, we really make a video conference between Korea and Sweden using same technology. Previous time, iStudio mode. So we have a PowerPoint from the teacher, and then the Korean students here, teacher is here, and then this is there is a Rudbeck schools there. I can show the video.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Hello. It's 4:30 p.m. here. So I reduced this on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They are teaching from here. Yes. Yeah, it was and their this team's app work we make a live broadcast through all over the Africa. I mean, this is the Korean YouTube. Yeah, you really like this. But I cannot hear their voice. You cannot hear because the the sound setting. 1 second, I'll make a setting for sound for you. Because the Skype sound I didn't check carefully, maybe. Okay. I think you can see the audio. I will double check what audio setup is there. I show here is we really make an interactive class to class from Korea to Sweden. And very immersive way of teaching we made. Important thing is this screen is exactly we show in the front of the classroom. And then same video the Sweden people watching their projector. They actually have only a notebook. So Skype screen, which means this screen, going out their projector screen, all the students watching exactly same iStudio output as they are watching in Korea. And then another side monitor, we show both side students. So students in Korea watching students in Sweden, same that they are listening, same teacher's lecture. We call this is virtual interactive class. So they can expand their classroom, not only 1, 2, 3, but 100 without any big problem. Now Zoom is free, so you can use same idea using Zoom. And we have a Facebook or a YouTube like we are doing now. So every people can join this kind of a conference or a classroom. So this time, especially in Corona environment, this is the Guangzhou TV the conference. They use a 2 big LED. And what they do is there's a presenter. You see the watching this presenter is very hard to see because it's too small. And what they are doing is they only make a big projector, but PowerPoint only. So I suggest them to use my technology. So we make a different way. You see all this one, we make a PowerPoint and presenter and the audience all together showing this way. Very beautiful screen immediately going out. Without any green technology, but AR technology, but still very beautiful screen coming. So we call this is a AR presentation method for large stage like this. Our controller support both LED or projector screen. When they have a curved, doesn't matter, we make a beautiful way.
And after mm-hmm. that, they have a very beautiful screen like this. So this kind of a screen is really changing the way. I mean, the let me make this screen. Maybe this is better. So here we have. This is not video. Anyway, the up screen on here is this. This one going to everywhere. The recording and the Facebook. In China, actually, no Facebook, but basically they can use that one for other place too. So once they have a presentation in this place, so all the people now here can watch this kind of presentation with a very beautiful theater style of the screen. After that, exactly same screen here, I mean same screen here can see, can show to other people in the world. So that's the concept of smart presentation. So the people mm-hmm. who has a smartphone can see exactly same presentation from anywhere in the world. So I hope you have to check our new version of MStudio and iStudio. So what I'm expecting you is you should make a better presentation than I do. And mm-hmm. so there are only mouse clicking. You will see how what function we made. So automatically all presentation is made. We are not emphasizing that control room and control people has to work together with the teacher. This one really mm-hmm. a big problem. As long as you have an assistant for your live broadcast, the assistant or PD doesn't know what teacher really wants to show right now. The teacher mm-hmm. has the power how to manage all the content, how to manage all the camera actions, like I'm doing now. If I make this way, anyway, I can make a screen with teacher and content together. That way we can make a presentation. Right now, I don't have any person around me. So this is very mm-hmm. important. So we are emphasizing that MStudio, iStudio is not really the broadcast station. This is a self one-person presentation system. Presentation mm-hmm. is not anymore only inside of class, only inside of the office. Presentation now become worldwide. Global, any place. So teacher don't have to be especially any special classroom, and students mm-hmm. also don't have to be there. Once they come to class, when they have 30 students, they should share all time together. If they come to church has to have more time for sharing their relationships. So that's the concept of flipped learning. They should discuss about topics by themselves because that is really necessary meeting in the classroom. But as long mm-hmm. as they want to listen lecture, they can do using iStudio. What we are very strongly emphasize is making this, presenting iStudio is a self. This is like a very easy, it's like a PowerPoint news. And also mm-hmm. this video, watching, showing on this video, for example, is really replace or better presentation than listening at the classroom. Mm-hmm. That's a very important message. So even students or teacher going to the classroom, don't think classroom is optimized for a lesson. Classroom has a lot of problem, audio problem, visual problem, distance problem, and also very distractive environment. Teacher has to gesture to bring attention from students. Once he make a pointer on the projector screen, everybody watching there. Once he wants to talk to students, the students still watching there. There are many actually problems inside happening. Every student in the classroom has to decide where they should watch. But if you use MStudio, iStudio, what you want to show is automatically made here by very clever iStudio smart PD features. So as soon as you got the new iStudio, check how it works. It's beautifully, even 12 screen scenes and many different content, just one click function you can make. Mm-hmm. So I believe you will
suggest some solution how all the teachers worry about coronavirus, but actually this one is the time for them to understand why we should use a smart presentation. It's not solve the problem only for coronavirus, but this method is really important for changing the paradigm of education, of presentation, of conference.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here. And how many people online to see this video now? Now it looks like many people here. Okay, I live. See. Yeah. And I sent some message to your Skype. Okay, I'll check. To your Skype. And can you read it? And maybe we need to discuss the case in military. Okay, after this broadcasting, I can do, okay?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Yeah, it's very nice presentation. Thank you. Bye-bye. Yeah. Bye bye.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뭐 전 세계가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랑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M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 메뉴를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M 스튜디오 스크린인데 여기에 있는 액터, 저죠. 모니터 1, 이거. 모니터 2에 리스트를 적어서 클릭하면은 그것이 스위칭이 된다. 그렇게 어느 걸 보이고 말고 하는 거는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 다 자동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가 잘 나오고, 두 번째 스튜디오를 이쁘게 꾸미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씬. 1, 2, 3, 4 씬. 뭐, 아이스튜디오는 12개까지 됐는데, 그 씬들을 다양하게 배치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주 집중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강의하면서 마우스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기능,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카메라를 배치하는 거, 장면 전환을 하는 거, 또 스위칭으로 컨텐츠를 전환시키는 거, 이 모든 거를 선생님 혼자서, 강사 혼자서 할 수 있게 하고 이 스크린을 프로젝터 교실에서는 스크린에 보이고 하는 강의가 실제 그렇지 않은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보다 낫다. 만약 그것이 낫다면 그걸 녹화 전송할 수 있는 거고 실시간도 되는 거고 또 인터랙티브한 줌 같은 걸 써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질문 대답을 아까 잭하고 저 에릭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일요일에 교회도 사실 안 가고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한두 명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에 대한 실증적인 얘기가 예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